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G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뉴욕 증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실적 호조라든가 이제까지 경기 지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일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고점에 도달했다고 보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일단 하락 마감한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 지표도 사실 예상률보다 많이 높아졌었고 그런데 아까 말했던 리언 쿠퍼만에서 이제 얘기하기를 세금이나 금리,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이것이 이제 복병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함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그 종목 분야들이 다 하락했고요. 일단 에너지가 크게 떨어졌고 그다음에 소재, 기술주, 그다음 금융, 통신 서비스의 순으로 해가지고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오히려 유틸리티가 아주 조금 그다음 부동산 부분이 거의 이제 보합권 정도로 해서 선방하면서 그나마 이제 상승세 유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리는 일단은 그 아시아권 쪽의 증시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중국은 현재 노동절 연휴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인도가 또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 동안에 많은 인도 유동 인구가 발생함에 따라서 또다시 이제 코로나가 창궐하게 되면은 하반기 지표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 영향도 당연히 받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오늘부터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됨에 따라서 당분간은 조금 개별 장세로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볼 때는 금주에도 일단 미국은 어닝 시즌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우리는 그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지표 그중에서 이제 PMI 지수라든가 그다음에 실업수당에 대한 실적 그다음에 생산성에 대한 지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지표 이번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금주에는 이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주목을 해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단은 그 미 증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현재 계속 이제 유동성 장세로 일단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유동성들이 어느 쪽으로 몰려가느냐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은 지금 현재 추세를 탄 종목에 대해 가지고 조금 단기간적으로는 조금 더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잠깐 착시 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가는 종목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는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지금은 거의 이번 주면은 거의 대부분의 어닝 시즌에 발표가 끝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바이 사이드들은 이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역시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에서 이걸 따라가지고서 약간은 좀 추세를 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도 역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따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 교육을 지금 이제 받아가지고 한 대략 2만 명 가까이가 지금 받아가지고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